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고모님이 오셨다. 자, 국민의힘 지금 당원 게시판 사태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대표를 반대하는 측, 친윤계죠. 자, 한 대표의 가족이 관련이 돼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 공세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자 오늘 한 대표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거론했습니다. 핵심 측근이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맞아 XX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김건희 여사 고모가 뭐 이런 식의 저주를 퍼.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이런 거 갖고 문제 안 삼습니다. 자,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그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맞는 건가요? 일단 신지우 부총장은 직접 확인이 된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실제로 김 여사 고모인 김모 씨 이달 초였습니다. 그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는데요. 자, 한 대표 가족이 4위 대통령 만들려는 집착과 모략의 수준이 대단하다. 뭐 벼락 맞을 집안이다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을 좀 적어놨는데 네. 신지우 부총장의 폭로 이후에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김고모 그 다음 날도 이런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20년 동안 키워준 은인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그 부인을 잔인하게 매도하는 파렴치하니 과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금수만도 못한 자다.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 이것도 한동훈 대표 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김고모 측과 좀 접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가족이 여당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좀 흔치 않은데 이게 또 공개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대표 측에서 김 여사의 고모까지 거론하고 있는 건 지금 이번 이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어떤 맞불 성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렇잖아도 이 당원 게시판 사태 3주째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팔동훈, 잔민전 이런 감정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팔동훈이라는 것은 한 대표 측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걸 꼬집는 의미인 것이고 이 잔민전이라는 표현은 그 지금 문제 제기했던 김민전 최고위원을 비하하는 표현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잠을 주무셨다고 해서 잔민전 이런 뭐 별칭이 그 이제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건 누군가가 그 잔민전이라는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오늘 국민의힘은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김건희 여사 재표결도 다음 달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안 싸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보죠.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모처럼 평화로운 법사위. 자, 바람 잘 날아남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모처럼 법사위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예, 오늘 강백신, 어미준 검사 탄핵 청문회 실시가 여당의 반대 속에서 야당의 표결로 통과가 됐지만 자, 과거 같으면요. 예전 같으면 뭐 지가 뭔데, 빌런 이런 식의 고성과 막말이 나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자, 오늘은 상당히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직접 보시죠. 박기태건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그리고 아니 서 있으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 뭐가 권한 나면 신호연은 서 있지 않을 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웃음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 입장에선 그러다 보니까 자 야당이 일방 표결하는 이 상황이 웃을 일이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지만 곧바로 자신들도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자 왜 그런지 계속 한번 보시죠.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용해야 안 돼요? 네, 가정해 주세요. 내려주십시오. 뭐 험악하게 싸우는 모습보다는 보기 좋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